용인시의 정론지, 용인시민신문 천호 발행과 20주년 기념식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도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가짜가 아닌 진짜 언론으로 시민편에서 보도해줘서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님들 존경하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신문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시대를 열기 위해 애써오신 시민신문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력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선두주자로서 용인시민신문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제가 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에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용인시민신문이 내일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결같이 지역 언론으로서 제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인시가 20만이었을 때 출범한 용인시민신문이 이제 100만 용인시를 대표하는 지역 언론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용인에도 이젠 역사문헌이 생겼습니다. 20여 년간 천호 지역신문을 발행한 용인시민신문이 그 역사의 데이터를 차곡차곡 기록해왔습니다. 용인시민신문의 사장님과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천호 발행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용인시민의 목소리 용인시민신문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쭉 함께 소통하는 정직한 언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대표적인 지역신문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바람직한 용인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더욱 품격있고 깊이 있는 언론사가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우성표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용인시민신문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999년이었죠. 창간 당시에는 제호가 용인시민시대였는데 과연 용인시민신문이 초지일관 시민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언론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냉철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이 언론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실감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용인시민신문 공정하고 바른 지역신문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언론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용인시민신문 창간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신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용인시민신문에서 한 10년 동안 취재 기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사실 없어질까봐 노심초사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좋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용인시 기흥구 엄마들의 모임 용인마녀의 회원들이랍니다. 용인시민신문 20주년을